이제 저는 광둥성을 떠나 중국의 대표적인 휴양지, 중국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하이난으로 갑니다. 하이난에서는 또 어떤 풍경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하이난 여행은 처음입니다. 섬에 들어서자 저를 제일 먼저 반긴 건 탁 트인 푸른 바다. 거기에 해변을 둘러싼 야자수까지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육지와는 또 다른 풍광을 자랑합니다. 여기는 난샨 문화여유구. 바닷가에 사찰과 불교 조각이 어우러진 중국 5A급 풍경 명승구입니다. 와, 여기가 사찰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위에 달려있는 불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불이는 불이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곳이 사찰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찰과는 그 규모부터가 다릅니다. 입구부터, 아니 이게 절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냥 어느 유원지나 관광지라고 해도 될 만큼 들어간 입구부터가 그냥 뭐 절이 안 보여요. 여기서 아주 큰 그런 대규모 사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하이난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도 아주 이름난 사찰인데요. 바로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관음상 때문입니다. 저 거대한 해상관음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와. 바다 위에 우뚝 솟아있는 관세음보살의 조각상. 그 높이만 108m, 만드는데 무려 6년이나 걸린 중국을 대표하는 관음상입니다. 이 불상의 크기는 세계 최대 규모급인데 뉴욕 자유의 여신상보다도 더 크다고 합니다. 아, 해수관음이 정말 거대합니다. 규모의 이 중국이랄까요? 이걸 보여주는 한 장면 같고요. 어쩌면 저렇게 섬세할 수 있을까요? 저 곡선 하나하나,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정말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 관음상 앞에는 유독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떤 소원을 빌던 꼭 하나는 들어준다는 전설 때문입니다. 향을 피우고 저도 소원을 빌어봤습니다. 중국 옛말에 장수하려거든 난샨사로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병장수의 소원을 특히 잘 들어준다고 하네요. 지혜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이 바로 정면을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 관세음보살이 염주를 들고 있는 관세음보살, 그리고 이쪽 편을 바라보고 있는 관세음보살이 연꽃을 들고 있는 평화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입니다. 직접 관음상 안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서 있는 해수관음으로 들어간 입구인데요. 저 입구에 보면 원통보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원통보전이라는 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관세음보살을 봉안한 전각을 원통보전이라고 부르거든요. 내부도 일반 사찰과 달리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려한 조각상들이 즐비하고 천장으로는 하늘에서 담은 관음상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내부를 구경하는 것도 재밌지만 역시 눈앞에서 관음상을 보려면 전망대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와, 고개를 뒤로 젖혀야 볼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불상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네, 여기 올라오니까 이 해수관음이 얼마나 큰지가 진짜 실감이 가요. 인간이 만든 비경, 압도적입니다. 해수관음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발톱 하나가 이만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달아서 반질반질해요. 저마다 관음상의 큰 발을 한 번씩 껴안아 보는데요. 특별히 발을 더 좋아하고 만지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因为中国有一句话叫抱佛脚啊抱佛脚就是给他带来好运气。 이 발 아래 얼마나 많은 간절한 바람들이 묻어 있을까요? 관세음보살은 원래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세상 모든 곳에 있는 중생들을 굽어보면서 고난에 빠져 있는 혹은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구원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비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세음보살에 대한 중국인들의 어떤 관심 또는 애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 여기에서 정말 여실히 보여지네요. 바다 위에 우뚝 솟은 이 관음상은 그렇게 이 섬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왔나 봅니다. 하이난은 중국의 남쪽에 위치한 섬. 열대에 가까운 해양성 기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에서 예고 없는 비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때론 잠시 쉬어가며 비 오는 풍경을 구경해도 좋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바라며 일단 길을 나서 봅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비는 그쳤는데 그래도 하늘엔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배들도 모두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언젠가 중국 여행을 다녀온 사진가로부터 놀라운 풍경에 관해 전해들었습니다. 여기구나. 그건 하이난의 바닷가에 위치한 한 염전이었는데요. 이게 다 뭐지? 제가 알던 염전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푹 패인 현무암 벼루처럼 생긴 이 돌 하나하나가 모두 저마다의 염전입니다. 와, 여기가 염전이라고 해서 왔는데 뭔가 풍경이 굉장히 달라요. 제가 생각하던 그런 풍경이 아니에요. 이 염전의 이름은 첸옌 구옌 티엔, 우리말로 천년의 오래된 염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비가 와서 소금이 다 녹았는데 이 웅덩이마다 소금이 차면 그것 또한 장관입니다. 와, 이 현무암에다가 바닷물을 담아가지고 이걸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는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와, 이런 현무암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거든요. 아담한 어떤 이 바위들이 모여 있는데, 와, 이것도 또 굉장히 재밌는 풍경이네요. 이 놀라운 염전을 처음 만들어낸 것은 당나라 말기의 제염공들. 해변에 커다란 천연 화산 암석을 반으로 자르고 중간을 평평하게 갈아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와. 잠깐 사이에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거 불과 시간이 얼마 안 걸렸거든요. 그냥 이 염전 위가 그냥 통째로 바다가 돼버렸습니다. 현무암이 만들어낸 자연소금이라 제법 비싼 값에 팔린다는데요. 작은 돌벼루 안에서 소금이 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 풍경. 다음에 꼭 한번 보러 와야겠습니다. 날씨가 조마조마하더니 갑자기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이쪽 인근으로 지금 태풍 4개가 동시에 생성이 됐다고 합니다. 7호, 8호, 9호, 10호까지 지금 예비 태풍까지 지금 한꺼번에 생성이 된 것 같고요.
아, 무엇보다도 저 앞으로의 여정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태풍 소식에 해안가 마을은 대피를 시작하고 관광지도 많은 곳들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쉽지만 이번 여행에서 하이난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